Hello everybody, this is Teacher Frank.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어의 대표 강사 프랭크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5강에서는 좀만 더 주세요. 요거 좀 더 줄 수 있나요? 요런 좀에 관련된 표현에 공부합니다. 자, 우리 5강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단어부터 공부되죠. 단어 시작할게요. 자, 그럼 같이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take a picture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a picture. 그렇죠. Take a picture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를 우리는 take a picture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사진이. 요건 picture예요. 이 picture를 제가 가져가니까 take a pictur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찍다라는 거, 이거 여행 나갈 때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면은 night tour라고 하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할 때 투어입니다. 읽어볼게요. Night tour. 그렇죠. 이 night tour 하면은 이러한 야간 관광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낮에 하는 투어는 day tour. Night tour.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갔을 때, 난 night tour 좀 하고 싶어요 할 때, I want a night tour.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 자, 다음에 나온 건 go back입니다. 가는 거는 go. 돌아오면은 go back. 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죠. Go back.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Go back jump, go back jump 이런 그런 게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go back이에요. 자, 다음이죠. 다음은 next week예요. 여기 주가 있어요. 주. 이 주의 다음 주. 바로 뭐다? Next week. 라고 할 수 있겠죠. Next week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Next week. 좋습니다. 자, 다음은 small size. 우리 그때 big size 했죠? small size, 작은 사이즈예요. 한번 읽어보죠. small size. 그렇죠. 작은 사이즈입니다. 6번이죠. turn on.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turn on. 그렇죠. 여러분, on 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off 하면은 떨어진 겁니다. on, off. 그렇죠. 그래서 이 turn on 하면 turn은 돌리는 거죠. turn on 켜집니다. turn off 꺼지죠. 그래서 뭔가를 키다 할 때 turn on, 끄다 하면은 turn off. 두 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나중에 식당 갔을 때 에어컨 너무 추워, 에어컨 좀 꺼주세요 막 이런 말 할 때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turn on. 그렇죠. 자, 다음 계속 넘어가죠. 일곱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meter 라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죠. meter. 그렇죠. 택시 타고 갔을 때 특히 동남아시아 쪽은 여러분 뭡니까? 택시 기사들이 미터기를 안 키려고 해요. 그때 딱 한마디만 하세요. Could you turn on the meter please? 정말 중요합니다. 택시 미터기예요. 미터기 안 끼고 가면은 바가지 요금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무조건 미터기 킵시다. 안 끼면은 내리세요. 다음은 8번입니다. 우리 8번 같이 읽어보죠. Recommend. Recommend. 좋습니다. 이 recommend 하면 추천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호텔에 갔을 때 여기 근처에 먹을 것 좀 추천해 주세요.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recommend 추천하다는 뜻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keep이라고 해요. 따라하죠. keep. 혹시 여러분 바 같은 데 가면은 가끔씩 이렇게 막 소주 딱 시키고 소주 있어요. 소주를 시키고 소주 좀 키핑 좀 해주세요. 이런 말 하죠. 선생님 소주는 킵 안 하는데? 어쨌든. 자, 킵 하면은 맡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다른 뜻은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의미가 좀 틀려져요. Keep studying. 계속 공부하다. Keep eating. 계속 먹다. 근데 Could you keep this pen please? 이렇게 하면은 맡겨주세요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요거 호텔 갔을 때 나중에 갔을 때 짐 맡기고 잠깐 놀러 다닐 때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정말 중요한 동사입니다. 꼭 기억하시죠? 읽어보죠. keep. 맡기다란 뜻이에요. 자, 다음은 열 번째. baggage. 바로 뭐다? 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짐을 가져갈 때 등산에다가 이렇게 백을 들고 가죠? 그래서 이게 백이야. baggage. 이 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baggage. 이게 백이지? 그래서 짐이 됩니다. 자, 같은 표현은 luggage가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baggage. luggage. 좋습니다. 그래서 keep my baggage 하면 내 짐 좀 맡겨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11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갈 때 아, 추워가지고 담요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한다? 담요예요. blanket. 한 번 더 읽어보죠. blanket. blanket. 좋습니다. 담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 좀 주세요. Could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a blanket, please? 이렇게 쓸 수 있는 담요입니다. 자, 마지막에 12번째죠. 바로 manager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manager. 좋습니다. 이 manager 하면은 관리인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불평을 할 때, 아, 저 관리인 가져와. 지배인 데려와. 이러면 할 때 있죠. 그때 이런 매니저가 옵니다. 이 매니저는 식당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the manager 라고만 해요. I would like talk to the manager. 이렇게 쓸 수 있는 매니저 관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같이 12가지 단어를 공부해봤습니다. 이 12가지를 단어를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에 앞서서 문법 공부를 잠깐 공부해보죠. 여러분, 문법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문법은 바로 간단해요. more 뒤에 명사를 붙이면은 더 라는 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식당에 갔을 때 물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때 물은 water 라고 하죠. water예요. 더 하면은 more water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more water 더 좀 주세요. 소금 좀 더 주세요. more salt. 설탕 좀 더 주세요. more sugar. 정말 많이 하는 표현. 빵 좀 더 주세요. 빵 맛있죠. more bread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 뒤에다 s를 쓰게 되면 뭐다? 복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pen. 펜이 하나 있어요. 펜이 세 개가 있네요. pens. 이렇게 s가 들어가면은 명사의 복수형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자, 그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앞에다가 some을 붙이면은 some은 우리나라 말로 좀이라는 뜻입니다. 좀 물 좀 더 주세요. 물 좀 주세요도 되고 물 좀 더 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죠. Some more water. 빵 좀 더 주세요. Some more bread. 이렇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죠. 빵 좀 더 주세요. 빵이 있죠? 빵 좀 더 주세요. 준비 시작. 좋습니다. 자, 커피가 보이네요. 커피 좀 더 주세요. 준비 시작.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오늘 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요 문법을 사용해서 저랑 같이 10가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와 같이 10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용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첫 번째는 이게 사진을 찍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일단 물어보죠. 그럼 내가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찍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찍는 거니까 일단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you를 넣고 우리 사진 찍다 공부했습니다. 사진 찍다 뭡니까? 시작! 그렇죠. take a picture. 바로 써야 됩니다. take a picture. 자,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좀 여러 장을 찍고 싶다면 take pictures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탁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뭘 넣는다? 그렇죠. could you take a picture? Pleas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죠. 사진을 찍어줄 수 있나요?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그렇죠. Could you take a picture, please?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호텔에 갔는데 좀 일찍 한 오후 5시에 돌아왔어요. 좀 심심하네요. 그래서 야간 관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호텔 데스크에다 물어보죠. 혹시 야간 관광도 있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이 호텔리어라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쓰고 근데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있어요라는 동사 내가 지금 여기 사과가 있어요. I have an apple. 사과가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사과를 갖고 있어? Do you have an apple?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있어요라는 have를 넣겠네요. 그래서 요게 번역을 할 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면은 요 정도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빵 좀 있어요? Do you have bread?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야간 관광 있어요. You have 뭐 야간 관광 우리 공부했죠. Night tou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앞에 어를 뭐 쓰는 거는 어려우니까 You have a night tour? 의문문이니까 앞에 뭘 붙인다? 두를 붙인다. 의문문. 의문문이 되는 앞에 두를 붙여요.
그래서 Do you have a night tour? 이렇게 가는 거죠. 야간 관광 있어요? 준비 시작. 여기 야간 관광 보이죠? 한 번 더 해보죠. 야간 관광 있어요? 좋습니다. Do you have a night tour?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니면은 뭐 저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얘기할 때. 언제 한국 가요? 다음 주에 한국 가요. 이런 말 쓸 때 있죠. 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동사, 거야, 가요, 할 거예요니까 will이에요. 할 거예요, will. 나 밥 먹을 거예요? 그렇죠. I will eat meal.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I will 돌아가다. Go back. 아, 그 공부했죠, 우리 앞에서. 어디로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to Korea. 다음 주. 좋습니다. Next week. 이거 맞추는 거 정말 여러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면 바꾸는 거예요. 나는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한국으로? 다음 주에?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I will go back to Korea next week.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네 번째. 작은 사이즈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동사. 그렇죠. 갖고 있니? 뭐를? 작은 사이즈. Small size.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 두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Do you have a small size? 그때 공부한 거. Do you have a big size? 기억나시죠? 작은 사이즈. 이 점원한테 혹시 작은 사이즈 있어요? 물어보죠. 준비 시작. 좋습니다. Do you have a small siz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손에 의문문이 할 때 옆에 둘을 써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간다. 여기는 뭐 여행 영어니까 일단 제가 가지만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면은 차근차근 저랑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의문문일 때는 앞에 둘을 쓰는구나. 나는 갖고 있다. I have.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미터기를 켜줄 수 있나요? 택시 탈 때 이 택시 드라이버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이 택시 드라이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미터기 좀 켜줄 수 있나요? 안 켜면 안 돼요, 여러분. 바가지 당합니다. 켜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너는 동사. 그렇죠. 뭡니까? 키다. Turn on. 뭐를? 여기 미터기 보이죠? 이 미터기는 택시를 타면은 그 미터기가 딱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meter라고 해야 돼, 항상. 어미터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택시 미터기가 되니까 옆에 친구 택시 미터기 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거. 지금 탔는데 이게 보이죠? 찍을 때는 더 미터예요. 의문문이니까 앞에 뭘 붙여야 돼요? 둘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해줄 수 있니죠? 이 사람들이 약간 부탁하는 거니까 Do you는 너 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보다는 뭐가 좋다? 그렇죠. Can. 더 정중한 표현은 could 또는 may가 있죠. 이렇게 could you turn on the meter please 하면 좀 기분 좋게 가는 거고 do you turn on the meter 하면은 나는 감독관이야 너 미터 켜 그럼 택시 드라이버가 싫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갈 수 있게 could you가 좋습니다. 자, 한번 이 택시 드라이버한테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미터기 좀 켜줄 수 있나요?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could you turn on the meter please. 여섯 번째입니다. 저에게 좀 좋은 식당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여행 갔을 때, 그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호텔에 있는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원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you를 쓰고 바로 뭡니까? 추천하다라는 동사 기억하시죠? 뭡니까? 그렇죠.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뭐를 추천합니까? 여기 식당이 있네요. 이 식당을 추천하는 거죠. 좋은 식당이니까 good restaurant. restaurant을 쓰고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니까 to me가 되겠습니다. 해줄 수 있나요?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앞에 뭘 붙여야 돼요? could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me good restaurant to me?
식당 하나니까 어를 쓰면 됩니다. 이 어 힘들면은 그냥 빼고 그냥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to m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호텔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저한테 좋은 식당 좀 추천해 주세요. 시작! Could you 동사 recommend 뭐를 a good restaurant to m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요. 제 짐을 맡겨줄 수 있나요? 내가 호텔에서 체크아웃 나가는데 한 비행기 타려면 8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8시간 좀 놀고 싶어. 그때 호텔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제 짐 좀 맡겨줄 수 있나요? 라는 말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호텔 관계자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렇죠. you입니다. 자, 맡기다라는 동사 keep을 쓰겠죠. 맡기다 keep이에요. 뭐를? 제 짐이니까 my baggage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나요니까 뭡니까? 앞에 뭐 써요? could를 쓰면은 정말 되겠죠. Could you keep 뭐를? my baggag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흔히 미국 사람들은 이 keep 대신에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뭘 쓴다? 이거 대신에 take care of라는 동사도 많이 씁니다. 이 take care of의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죠. take care of. 여러분 care라고 들어봤지만 스킨 케어 그런 거. 이 케어 여기 있어요. 케어가 한글로 있네. 이 케어를 내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니까 take care예요. 그래서 돌보다 좀 봐달라. 그래서 내 짐 좀 봐달라. take care of라는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한테 제 짐 좀 맡겨줄 수 있나요? 직접 해보죠. 시작. 그렇죠. keep이라는 동사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take care of.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이 종업원한테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딱 막는 거예요. 저 예약했어요. 이런 표현이죠.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종업원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요거만 얘기하면 영어는 90%가 끝나요. 자, 나는 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약이 있어요. 예약 보이지 않습니까? 예약을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동사를 뭐 씁니까? 그쵸? have라는 동사를 쓰죠. 예약이라는 거를 공부했죠? reservation 공부했습니다. reservation이 힘들면은 booking. booking보다는 reservation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I have 뭐다? a reservation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쌍시옷이 있는데 과거가 아닙니다. 여기 비동사랑 have 동사랑 get 동사랑 이 세 개는 쌍시옷이 있어도 과거가 아니에요. 이게 좀 힘들면은 여러분 그 제 강의를 들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아니까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여기는 쌍시옷이 있지만 have를 써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I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아홉 번째요. 담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추워가지고 여기 담요 하나만 더 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나는 동사 그렇죠. need를 쓰죠. 필요하다는 need예요. 저는 물이 필요합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I need wat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need 뭐가 필요해요? 담요. blanket. 담요. blanket이에요. 자, 하나 더니까 하나. 하나는 one more. 우리 공부했죠. 빵 좀 더 주세요. 저는 빵이 더 필요합니다. 시작. 그렇죠. I need more bread.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요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I need one more blanket.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외국 사람들이 이 one more 대신에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another라는 뜻이에요. another 다른 또 다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 need another blanket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까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죠. 제가 매니저랑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 매니저랑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하고 싶다. 우리 공부했죠. 하고 싶다, want 또는 정중한 표현은 would you like.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would you like를 할게요. would you like. 정중하게 얘기하니까. 누구랑 얘기하고 싶다? 얘기하다라는 동사.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때는 뭘 쓴다? talk를 씁니다. 누구한테? to manager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 would like to talk to 매니저는 이렇게 보이는 매니저니까 the를 써야 되겠죠. 이 사람 매니저는 식당에 한 명밖에 없죠. the manager
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죠. 여기 있는 이 매니저한테 제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준비 시작. I would like to talk to the manager.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같이 10가지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10가지 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끝나는데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거 꼭 연습해보시고 저는 다음 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